가장 아로마를 즐기는 게 편하실 거예요. 딱 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상큼한 화사한 산미가 있고요. 네. 얘는 이제 여운이 되게 그 길게 쭉 이어지는데 잘 익은 노란 복숭아의 단맛이 황도를 만들기 전에 이제 복숭아 노란 색깔 있잖아요. 그런 복숭아. 근데 얘는 이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산미랑 단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식으면 식을수록 그런 맛들이 잘 올라와요. 아프리카 원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즐길수록 맛들이 계속 선명하게 올라오죠.